네, 우선 먼저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기존 대비 더 넓어진 4.5인치에다가 기존의 WVGA에서 저희는 WXGA1280의 800이라는 해상도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1280 8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웹을 볼 때 줌인 줌아웃을 하지 않고도 사용자가 모든 컨텐츠를 PC와 같이 즐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탭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PC와 같은 인터넷 브라우징을 쉽게 탭을 이동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적용한 거죠? 탭 기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화면을 확대하여도 저희는 TFT LCD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이런 지글거림이라든지 깨짐이라든지 이런 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모션이라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이 스카이북스라는 부분에서 모션 인식을 터치리스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책을 넘기면서 터치리스로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거죠? 전면 카메라?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화장을 한다든지 손에 물이 묻었다든지 장갑을 낀 상태라든지 아니면 차 안에서라든지 전화가 왔을 때나 이럴 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부분만 아니라 뮤직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뭐 자기가 차에서 운전을 하면서 아니면 내가 지금 요리를 하고 있다든지 이럴 때 네, 이런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비 저희가 사용자와 그 다음에 디바이스와 서비스 간에 좀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을 하는 신개념 스카이의 플럭스라는 UX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단 런처도 이렇게 더 많은 런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의 테마도 모든 프로그램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룹별로 그 다음에 이름별로 그 다음에 내가 다운로드 받은 걸로 그 다음에 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간편하게 가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메뉴를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소셜 온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SNS 계정들을 다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한 화면에서 미투데이,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확인해서 하나로 일괄 관리, 글 올리기, 그 다음에 모니터링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카메라 기능도 좀 필요하죠. 카메라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카메라 UI가 대폭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800만 화소에 1080p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면은 1.3메가 카메라를 제공하고 있고요. 전면과 후면까지 다 되고 바로 자기가 찍은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바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설정 기능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소개해 주실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TDMB 이어폰 여기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TDMB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쪽에서는 화면을 보고 한쪽에서는 이런 보면 SNS를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화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의 야누스에 들어갔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테크의 야누스는 좀 더 작은 화면에 그 다음에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큰 화면에 고해상도로 제공하기 때문에 텍스트가 작더라도 한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시인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메일에서도
나름 없으면 디자인적으로 나는 그들보다 나 패션 감독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대정을 등록해야 돼. 그런 거지. 포함 가지고 그런 식의 이메일이나 메시지나 이런 데에서도 멀티 화면, 그러니까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두 개를 실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면 이렇게 이메일 기존에 보면 뎁스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걸 한 뎁스로 다 줄여서 화면을 이분할 해서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디케이터 바에도 바로 이런 식으로 내용을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바로 뮤직을 이렇게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출시한 아이템을